지난 한 주간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. 레프트에는 우리카드의 나경복과 현대캐피탈의 전광인, 센터에는 현대캐피탈의 신영석, 대한항공의 김규민, 라이트는 한국전력의 가빈 슈미트, 세터는 현대캐피탈의 이승원 선수고요. 리베로 우리카드 이상욱 선수, 지난 한 주간의 감독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최태웅 감독입니다. 이선규 위원은 지난 한 주간의 베스트 7 가운데 MVP는 가빈 슈미트를 꼽았습니다. 네, KB전에 45득점, 성공률 61%를 보여줬고요. 예. 또 항공전에는 31득점, 성공률 43%를 보여줬습니다. 특히나 KB전 때 45득점에 정말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, 그렇죠. 이 모습을 보면서 7년 전에 가빈이 보여줬던 그때 그 화력이 생각이 났고요. 또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 점유율 60%와 예. 성공률 60%를 가져가면 야, 60-60 달성했다. 이런 얘기를 정말 장난 삼아서 하는데, 네네. 이날 가빈 선수가 KB전 때 점유율 63%에 성공률 61%를 가져가면서 60-60을 달성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그날 또 몸 상태도 분명히 안 좋아 보였는데 그런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빈 선수를 MVP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